이유 없는 손떨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몸. 이것은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을 의미합니다. 이 질환은 전 세계 사람들 중 약 1천만 명이 앓는다는 무서운 병인데요. 과학자들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약들은 단지 파킨슨병이 심해지는 것을 늦춰주기만 할 뿐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국내 연구팀이 감초에서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감초는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쓰여왔던 소재 중 하나인데요. 천연물질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고속대량 스크리닝 방법을 통해 파킨슨병의 진행을 막는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한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랍니다. 수천 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한 한의학의 임상 경험 속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지식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전에 한의학은 전설로 또는 자연의 모습을 빗댄 철학으로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우리를 지켜왔으니까요. 그럼 현대의 한의학은 어떨까요? 과학과 사회의 발전에 걸맞춰 한의학 또한 선진화된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과 생명공학 등 다양한 응용학문을 통해 기존 한방제제에서 새로운 효능을 밝혀내거나 기존 약물보다 좀 더 효과적인 새로운 한약재의 조합을 찾아내고 있답니다. 특히나 현대로 넘어오며 한의학 또한 과학적 방법에 맞춘 근거 중심의 임상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려졌듯 앞으로도 세계의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천 년간 쌓아온 의학의 보고인 한의학. 전통에 첨단을 더한 한의학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질병 없는 세상을 위해 더욱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할 한의학의 미래를 우리의 응원과 함께 그려나가 보면 어떨까요?